다시 택시 선착장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그냥 대낮 한 대 하고요. 릴 두 대 가지고 나와서 지금 미끼 달아서 던질 예정입니다. 일단 두 대를 미끼 끼워서 던졌습니다. 한 대는 상류 쪽, 한 대는 하류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쳤는데요. 물이 지금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한 70m, 80m 정도는 던져야 이 장어 입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던진 게 뭐 25m, 30m 정도 던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꽃주렁이가 다 떨어져 가지고요. 혹시나 해서 이런 그 바위 틈을 좀 파봤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꺼벅지렁이, 예, 꺼벅지렁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꺼벅지렁이가 이런 데서 나오네요. 지금 여기 요렇게 그 요렇게 요게 지금 저 요렇게 지렁이 똥, 예, 여기 지금 지렁이 똥이 요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요쪽도 지금, 예, 또 여기도 까막지렁이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렁이 똥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요쪽도 한번 지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역시나, 잠깐, 이쪽, 지금, 팠는데요. 예. 요, 보면은, 이렇게, 예. 까막지렁이, 예. 보이시죠? 요렇게 까막지렁이가, 이렇게 나오네요. 예, 바로 옆에서도 지금, 예. 이렇게, 조금 팠는데, 지금 이렇게 굵은, 예, 까막지렁이들. 여기도 지금 보이시죠? 예, 까막지렁이. 예, 요렇게 지금, 예, 이렇게. 아, 또 나옵니다. 예, 뭐 깊이 팔 필요도 없이 살살 그냥 이렇게 살살 파면, 예, 이렇게, 아우, 예. 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채집한 게,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 예, 지금 채집해놓은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이런 그 물이 내려와서 약간 보이는 그런 쪽에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마리가 예, 살짝 팠는데 또 한 마리가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예, 크진 않지만, 예, 아, 요런 곳에 이렇게 있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뭐 까막지렁이 풍년입니다. 풍년. 아, 여기도 또 한 마리, 예,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굵습니다. 예. 아, 요런 데서 이렇게 나오네요. 하하. 예, 아이고. 아, 이런 곳에서 이렇게 녀석들이 살고 있다.
아, 껍질렁이는, 아, 이거, 이 낚시가게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데서 채집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또 알려드리면, 아, 이거 또, 회원님들한테, 아, 이거, 일단, 아유, 예, 지금 일단 해서. 오, 꽤 많네. 어, 여기도 있습니다. 예. 요렇게. 예. 여기도 지금. 아, 뭐, 이 정도 채집했으면은, 오늘 뭐, 아유, 이거, 아유, 아유, 감사한 일이죠. 야, 이거, 어유, 이거, 예. 요거, 요렇게. 이렇게 해서, 밥을, 예. 미끼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우선 먹고, 예, 우선 먹고 하고. 아, 저도 사실 그 구분을 정확하게 못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가지고 나온 꽃지렁이가 몇 마리, 작은 게 몇 마리 있네요. 이 꽃지렁이거든요, 이게. 그냥 지렁이, 보통 저희가 빨간색이고요. 자, 이게 지금 저기 까막지렁이. 아, 색깔이 이게 흙을 먹은 게 갯벌 흙 같은 걸 먹어가지고요. 확실히 색깔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르네요. 아,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채집한 게, 아유, 뭐, 아유,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 녀석 아주. 아직 뭐 입질은 없습니다. 조용하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채집한 게, 예, 지렁이가 이 정도. 포커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를 채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아, 뭐, 이 정도면 뭐,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고요. 예, 해서 담아두고, 아, 여기도 또 한 마리 있네요. 예,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예, 집어넣고, 아, 이게, 가지고 나온 이 꽃지렁이, 그냥 지렁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건, 아, 거의 뭐 쓰기가 뭐, 예, 채워놓고, 다른 조사님들한테도 좀 나눠드리도록, 오늘 나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같이 좀 나눠서 쓰겠습니다. 나오시는 분. 조사님이, 어떤 조사님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나오시면 같이 좀, 예,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아, 여기가 아무래도 제가 그 다녀본 곳이 아니라서, 물론 뭐 제 실력도 없고, 근데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까막지렁이 좀 잡았습니다. 까막지렁이 잡은 걸 가지고 잠두봉 선착장 포인트로 이동을, 예, 하겠습니다. 이동해서 다시 장어 입질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에서 잠두봉 선착장 위셸 레스토랑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익숙한 곳에서 다시 한번, 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오늘 황사 온다고 그랬는데, 황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미세먼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잠두봉 포인트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오셨으면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저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젊은 조사님들이 이렇게 출조를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아 다시 한번 까마귀 달아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조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나오셨네요. 아, 네. 네. 이, 지금 보니까, 장비를 보니까, 네. 지금 이게 경질 때? 네, 아 연질 때. 연질 때? 네. 연질 때로 하셨고, 네. 로드는 지금 이게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고요. 아. 그리고 유정 낚시 건데. 유정 낚시? 네. 초보들한테 가장 추천 많이 하는 거. 일반 사람들이.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릴은? 릴은 다이아 캐스트 다이아 거고요. 다이아 거? 네, 크로스 캐스트 5000번. 지금 합사 감으셨는데. 네, 합사는 3호줄. 3호줄 감고 네. 몇 메다 정도 감으셨어요? 300m 국산 걸로 좀 싸게 감았습니다. 300m 감았으면은 그러면 릴하고 네. 합사 줄까지 해서 한 95,000원. 95,000원에다가 네. 얼마나면은 거의 20만원 범위 20만원 안 되게 네. 장만하셨네.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이 실용적으로 장만하셨네요. 아이, 돈이 없는 입장이다 보니. 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 이쪽 포인트는 나오세요? 여기 잠동 포인트? 여기 처음 왔어요. 항상 저희는 반포 갔었거든요. 아, 반포 네. 포인트 다니세요? 네, 세비섬 가고 작년에 좀 손맛 좀 봐서. 아, 거기 세비섬은 입질이 어때요? 거기도 씨알 거기는 큰 게 없어서 씨알이 작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서 입질이 팍 오진 않는데 예. 그래도 장어 입질하고 메기 입질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요. 네, 입질이 네, 보이긴 해요. 메기도 올라오고? 네, 메기는 메기 밭. 아, 메기 밭이에요? 네, 메기 밭. 야, 그러면 손맛은 네. 뭐 가면 꽁은 안 치겠네요. 네, 꽁은 안 치죠. 네. 거기 뭐 저번에 강준치를 하나 올렸는데 네. 강준치가 한 5자? 5자 이상. 5자 정도. 네. 그 정도면은 네. 뭐 손맛이 뭐 어제 아줌마가 가면서 갈치냐고 그러더라고. 한강에서 갈치 잡았냐고. 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시구나. 그럼 미끼는? 미끼는 저희 까마귀 써요. 까막지렁이 지금 어디서 구하셨어요? 대형제 까마귀 어디서 구했냐? 인근 저희 동호회 낚시방 사장님한테 섭외를 했어요. 어느 동호회? 그 비땡비수라고. 비수? 네네. 비수? 네네. 비수. 비수구나. 아, 비수 유명한. 야, 우리 조사님들. 아우, 봄 되니까 이제 나오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야. 또 핑크로 하셨네, 또. 아, 또. 핑크 아니겠습니까? 아, 야, 멋집니다. 보통 까막지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안, 약간 거뭇하죠? 거뭇으로 네. 하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은 좀 물론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금 굶기고 그러면은, 네. 이게 줄이 나오더라고요. 까만색으로. 아, 후라이처럼. 라인이? 라인이? 네. 까만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는 까막지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굵기도 괜찮고, 네. 저기 바늘은 몇 호 쓰세요? 바늘은 저희가, 운하기 봄에 쓰는 거? 봄에 쓰는 운하기? 이거 손 봤는데 운하기 5호. 5호. 네. 이거 봄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좋네. 여기다가 딱 까막 끼우면은 네. 오늘 한번 올리는 거 보여주시죠.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기대하겠습니다. 저 네. 기다리겠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까막지렁이 달아서 던졌습니다. 이거 거의 뭐 희망고문 수준인데요. 조사님들, 지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시원시원하게 한번 올리는 거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8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입질이 어르신 말씀처럼 입질이 오기 시작하고 입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젊은 조사님들도 입질을 받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열심히 밥을 지렁이를 갈아서 던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 않겠지? 괜찮지? 조사님들도 지금 열심히 분위기 좋습니다. 대가 정말 저렴하고 실용적인 대를 활용하고 계신 조사님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이 핑크 조사님은 이렇게 해서 정석으로 교각적으로 한 대, 그다음에 정면으로 한 대 이렇게 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오면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올라오는 장면 있으면 제대로 생중계보다도 또렷하게 제가 중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메뉴가 더 화려합니다. 이렇게 국도 바꿨고요.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잠두봉 삼척장 한식 뷔페 6,000원짜리 정말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시식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수피싱 멤버들 방금 접고 들어가셨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했습니다. 뭐 아직 물이 차서 그런지 입질이 이렇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까막지렁이를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자전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집에까지 끌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